오늘 제가 낚시할 곳입니다.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수를 하고 있네요. 일단 짐을 한번 옮겨놨고요. 이 자리에 살려고 그랬는데 이 보시다시피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은 잠깐 왼쪽으로 틀어서 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왔는데 이 풀이 일단은 좀 장애가 돼서 이 풀을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더워. 여기가 그 유명한 참단 돌속 감자탕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오, 좋네. 자, 이게 육수. 육수도 이렇게 나와? 이야. 어떻게 하면서 먹, 멋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입질이 없지? 입질이 너무 없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무겁니다. 지금 올라무 위치한 곳은요, 담양입니다. 일단 좀 내려가지고 네, 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 와본 곳이고요. 포인트가 저기가 너무 이뻐 보이죠? 저기 길이 근데 뭔가 사람이 다니는 흔적은 있는데 길이 거의 없어요. 한번 일단 좀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지금 바람도 안 타고 딱 좋아하는 보이는데 살치들이 좀 노는 게 일단 보이고요. 일단은 좀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화 먼저 신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가 봅시다. 아따 막 그림은 좋다. 근데 낚싯대 편성을 많이 못하겠네요. 저기를 딱 넘겨쳐서 저쪽을 좀 공략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기를 공략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심이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부들 딱 보니까 수심이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더워. 고기 진짜 안 나올 시간에 이러고 있네요. 이 고생을 하면서 아, 더 벌써 지쳤어요. 현재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11시 5분.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쓸 글루텐이요. 어묵 글루텐 2. 이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조사님 계셔가지고 방금 한번 좀 조각을 물어보고 왔어요. 근데 아침 7시 오셨대요. 이제 조각을 물어보니까 6치 한 마리하고 8치 한 마리, 그리고 자라, 이게 조그만한 것들. 그거 두세 마리 잡으셨다 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지렁이를 쓰라고 하시네요. 의외로? 지렁이를? 살치 안 달라드나? 이게 막 살치 노는 게 엄청 보이는데. 일단 저는,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어묵 구울 때 2. 이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렁이도 없어요. 와. 또 좀 이따가 소나기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더 습합니다. 굉장히 습해요. 일단 지금 공략 포인트는요, 저기 지금 부들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 저 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대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는 수심이 너무 낮은데? 아직도 모르시나요? 안전결제가 가능한 붕어중고마켓 회원수가 순식간에 8,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박 3차 이벤트 바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3차 이벤트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심이 이쪽은 좀 더 깊고요. 앞으로 나갈수록 수심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우와, 모기. 피. 아, 모기들 엄청 많아. 아까 옆에 조사님 조가를 봐가지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오늘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입질 온다. 왔어. 오, 뭐요? 나왔어요. 오, 깜짝 놀랐어. 나왔어. 한 6치, 7치? 6치 되겠다. 붕어는 빵빵합니다. 빵빵하고, 와, 알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알이 차 있는 것 같아. 와, 붕어 이쁘다. 깨끗합니다. 네, 일단 방생하고요. 야, 뭐 또 온다. 왔어. 우와. 야, 이거 떨어졌어요. 바로바로 나와버리네. 바로바로 나와버려. 저기서만 나오는데, 부들바 사이에서. 잠깐만, 정신없다, 야. 뭐야? 또 찌, 어디 갔어? 와, 이것 봐라. 정신없어. 계속 여기서만 입질 받고 있어요. 저 오른쪽 던져놓은 건 까딱도 안 하는데. 뭔가 구멍을 찾아버린 것 같습니다. 옆에 조사님이 고기 오늘 안 나온다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기대감 제로로 시작했습니다. 기대감 제로로. 여기 포인트가 아까 위에서 보니까 너무 이뻐서 꼭 한번 해보. 여기 포인트가 아까 위에서 보니까 너무 이뻐서 꼭 한번 해보. 야, 이 뭐야? 넣으면 나오는데요? 넣으면 나와. 오, 이것 봐라. 잠깐만 있어봐. 붕어 폭탄 맞겠는데? 여기는 이런 게 주종인가 봐요. 7치, 한 22 정도 될 것 같다. 22 정도. 오, 힘 잘 써요. 힘 굉장히 잘 쓰네. 이 정도가 주종 같아. 딱 저기. 좋았어. 여기는 수심이 낮은데도, 찌를 바로 끌고 가지 않고, 꼭 대물 입질처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끌고 가네요. 좋아요. 챔질하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 고기 힘도 상당히 좋고요. 아, 마음에 들었어. 우와. 왔어. 오, 떨어졌다. 여기 붕어 조그만 하거든요? 일단은 큰 사이즈들은 아니에요. 큰 사이즈 아니야. 평균 CR이 7치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더 큰 사이즈도 뭐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7치 내외로만 붕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힘이요. 뭐, 와,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제가 챔질하는 순간 여러분도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6치, 7치 되면 날라오거든요? 아, 손이 떨면서 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좋아, 좋아. 저 입질 왔다, 저. 여기는 굳이 집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루텐 굉장히 작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서야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꼴랑 4대 편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편성 중에 한 4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4, 5마리 정도 잡은 것 같고, 입질은 다 저기서만 들어왔습니다. 다 저기. 저기가, 붕어 냉장고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다 짧은 데 펴놨어요. 가장 긴 데가 2.8칸, 나머지는 이제 2.4, 2.0, 2.4. 수심은 일괄적으로 다시 60 나오고요. 2.8칸만 한 50 정도 나와요. 여기서 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심이 더 얕아집니다. 이 앞쪽이 수심이 더 깊네요. 뭔가 오늘 입줄 왔다. 이건 계속 까딱까딱 하는데, 이거 이렇게 봐봐. 처음으로 침질 나왔어요. 저거 오케이. 날씨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라모 TV 시작입니다. 렛츠그리. 일단은 가방 좀 내려놓고 좀 앉아야 될 것 같아. 이 장화 속이요, 땀이. 이게 장화 뒤집으면 진짜 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희한하네. 잔입질이 없어요. 잔입질이 없어요. 일단 입질 오면 붕어네. 그리고 화첨질도 거의 안 나오네요. 와, 땀 봐, 땀. 우와. 바로 앞이 수심이 제일 깊으니까 한 대만 더 펴볼까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 2.0칸도 안 돼요. 한 1.2칸이나 되면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떨어질 것 같아. 2.0칸을 좀 당겨가지고 한번 투척 해봐야겠네. 자, 이제 보니까 여러분 그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팁? 목이 물렸을 때 엄청 간지럽잖아요. 제가 이제 애기 갓난아기 키울 때 이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애들한테는 이제 뭐 약 같은 걸 바르기가 약간 좀 그래서, 얼음 있잖아요, 얼음. 간지러운 부위에 얼음을 이렇게 딱 갖다 대잖아요. 딱 갖다 대면, 간지러움이 많이 없어져요. 거의 없어져요. 계속 이렇게 오래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차가워지면 뗐다가, 또 간지러움 또 뗐다가. 이렇게 하면 간지러움 현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좋아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 오나? 비 오나 본데? 벌써 비 오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시작했는데? 비 와요. 빗방울 떨어진다. 오늘 비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좀만 더 해볼게요, 좀만. 20만 보이고. 우와, 뭐야? 저기 20만 보이고. 우와, 뭐야? 우와! 와, 씨, 깜짝이야! 와! 오, 나 깜짝 놀랐어. 나 뭐 허리 꺾은 줄 알았어, 지금. 오, 순간 깜짝 놀랐어. 50장아. 너희, 씨, 조그만한 놈 새끼가. 아, 이거 한 23이나 될까? 22이나 되는 놈이 힘을. 초 대박 힘을 쓰고 나왔습니다. 이놈도 빨리 방생해주고요. 인사나 해라. 깜짝 놀랐다, 씨. 이거 되게 재밌는 곳이네. 쟤도 입질 왔다, 야. 입질 왔어. 우와. 사이즈가 큰 놈도 아닌데. 뭔 힘을 이렇게 쓰고 나오는 거야? 다 고만고만해요.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커졌네요. 아까는 한 21cm 전후 왔다 갔다 했으면 지금은 한 22, 3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8치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꽉 차는 7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아. 아유, 갑자기 겁나 재밌는데? 갑자기 겁나 재밌어요. 얘들이 입질이 좀 이제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찌를 올려서 끌고 가더니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빨아버리네. 또 오죠? 또 왔어요. 또 오죠? 왔어요. 어떻게 사이즈가 다 한결같냐? 어? 이거 지금 학년으로 치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아, 고등학교 어디 없나? 금방에?
계속 나옵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야, 아, 여기도 입질 났어. 야, 어쩜 저, 어, 안 돼, 안 돼. 난리네, 갑자기. 왜 이러는 게 갑자기 날씨가 세대가 손에 들려있어. 뭔 일이여. 오, 그래서 오늘 제일 작은 놈 잡았습니다. 제일 작은 놈. 6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몇 명 맞췄니? 몇 명 맞췄니? 어, 떨어졌다. 와, 방금 전화 통화 중에 걸었거든요. 저는 밑에 뭐 마름이 걸렸는 줄 알았어, 처음에. 와, 이게 붕어가 쭉 올라가고 누런 게 보이는데 제일 컸던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잡은 것 중에서. 아, 왔어. 와, 와, 이게 진짜 힘이, 와, 난리. 나 진짜. 아니, 누가 보면 월척 잡은 줄 알겠어. 보십시오. 한 22.5, 23이라 밖에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살려줄게. 야, 이만한 놈들이 힘을 그렇게 써버리네. 보세요. 앞에 난장판 됐습니다. 난장판 됐어. 이게 한 마리 나오는데, 에휴, 진짜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어이가 없네. 야, 어떻게 된 게. 야, 지금 조그만 천인데, 잡어가 없어요, 잡어가. 잡어 입질이 아예 없어요. 희한하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만큼 고기가 나왔다는 거는 진짜 아침장으로 도전하면 완전히 난리 난단 소리예요. 그죠? 아, 아침장으로 초저녁장 한번 봐보고 싶다, 여기. 지금 시간이 1시 7분입니다, 1시 7분. 지금 낚시 얼마나 했지? 한 2시간 했나? 2시간 좀 못 했나? 2시간 지금 이쪽 저쪽 낚시한 것 같은데 고기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아, 중간에 막 비도 오고 해가지고 좀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 좀만 더 하면 이성을 놔버릴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이성을 놓기 전에 이성을 놓기 전에 빨리 여기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좀 아침 낚시나 밤 낚시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자, 죽겠다.